네, 안녕하세요. 전 아모레퍼시픽 한예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아모레퍼시픽 최재문입니다. 스킨노트라는 AI, 피부 진단 AI를 한번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. 빨간 불이 더 많이 나요. 피부 사진을 비교하시면 근데 지내보도록 할게요. 오늘 피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긴장되고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해? 근데 그것보다 쌩얼이 가장 긴장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나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까 봐 좀 살짝 긴장한 거 그럴 리는 없어.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내가 훨씬 좋잖아. 몇 점이야? 난 72점인데. 네, 오늘 나오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스킨노트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오빠 있어? 아, 스킨노트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모레퍼시픽 AI 피부 진단 서비스입니다. 아모레몰 옛내 탑재가 되어 있는 또 AI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피부 진단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전 또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난 피부과도 많이 가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정밀하게 검사도 많이 받는 편인데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TPO 가리지 않고 너무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오빠가 느낀 점 남자잖아. 너 어떻게 느꼈어? 남자고 이런 기능을 접할 일이 잘 없고 어려워하는데 나도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할 정도면 정말 편한 기능인 것 같아. 뭐가 제일 편했어? 아, 이게 사용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응답? 설문조사 같은 게 있거든. 맞아. 내 피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? 맞아. 질문을 응답을 한 뒤에 그냥 내 얼굴 사진만 찍으면 그게 끝이거든. 그럼 바로 몇 초 만에 얘가 내 피부를 진단을 해줘. 피부톤이 칙칙하냐? 아니다. 안 칙칙하잖아. 저는 오늘 61점. 몇 점이야? 전 72점입니다. 오! 11점이나 더 높죠? 자존심이 조금 아끼긴 하지만 이렇게 내 피부 점수가 나오고 내 피부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고 그리고 내 피부 사진을 보면서 주름이랑 모공, 뭐 멜라닌, 뭐 홍반, 붉은기가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정말 사용하기 좋아. 좋은 어플인 것 같아. 근데 나보다 항상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좋게 나오는지 여기서 진단해준 결과치로 애정템들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? 그래, 차근차근 내 점수까지. 근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제 난 이제 80, 올라갈 거야. 이제 80점까지 올라가야지. 기다려.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항상 기능성을 바르고 있었잖아. 탄력은 높게 나왔고 약간 이제 민감도나 유분, 수분이 좀 부족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분 라인이나 장벽 개선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앞으로 나는 지금 쓰던 거 약간 중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AI가 추천해준 루틴대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매일매일 기록이 남겨지면서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매일 체크도 가능한 것 같거든. 그래 그래. 그럼 우리 2주 동안 우리 이 그래프도 잘 나오잖아. 그 변화량 좀 체크 좀 하면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실천을 해보자. 열심히 저희가 한번 2주 동안 매일매일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2주 동안 열심히 실천을 해보도록 할 거고 저희가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